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빠스락 소리가 나는 것은 반지가 저의 택배 상자를 뜯는 소리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을 하는 만큼 노트북을 구입을 해봤는데 혹시 좀 저의 언박싱 영상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보게 됐어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LG 울트라북이라는 제품이고요. 사실 이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기클 클릭북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았고, 애초에 좀 가성비 좋은 노트북 제품들로 HP나 뭐 아수스나 에이서나 레노버 같은 노트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도 엄청 많이 해보고 저도 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LG에서도 가성비가 좀 좋게 나온 노트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검색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저는 테크 유튜버도 아니고 전자기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엄청 전자기기에 대한 뭔가 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에서 특별히 뭐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아이맥을 구매했을 때 언박싱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주신 분들이 좀 계셨어서 이것도 보고 싶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품을 한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박스가 있고요. 이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어요. 일단 지금 뜯어보니까 이런 거를 같이 보내줬습니다. 저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LG 노트북 정식 판매점 같은 데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판매점이 판매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링크를 보여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보내주셨고 이거는 아마 안쓸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마우스도 들어있어요.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인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로 보내주신 것 같고. 반지, 궁금해? 뭐야, 이거? 마우스를 먼저 뜯어볼까요? 제품 구입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맥북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집에서 편집용으로 두고 사용하는 아이맥도 있어요. 근데 맥북을 구입한 지가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편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이맥을 구매를 해서 지금 편집용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도 있는데 굳이 이번에 이렇게 윈도우를 쓰는 노트북을 구입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대학생 때도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을 사용을 했었고 단축키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맥북으로 뭔가 문서 작업이나 엑셀 작업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맥북을 정말 오로지 편집용으로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맥북에 별도로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윈도우를 사용할 일이 있어가지고 패러럴즈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뭔가 호환이 좋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버벅임도 좀 있는 편이고 뭔가 구동이 엄청 잘 되거나 단축키가 잘 되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아이패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로도 사실 문서 작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노트북으로 뭔가 문서 작업을 하고 하는 게 훨씬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보더라도 뭔가 서류 작업을 할 만한 노트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북과 아이패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구입하게 됐고 패러럴즈 말고 부트캠프를 설치하면 맥북에서도 윈도우를 정말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는 제가 예전에 파이널 컷을 배울 당시에 부트캠프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좀 뭔가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부트캠프 설치는 하지 않고 이렇게 노트북을 구입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지금 마우스 하나 개봉하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마우스도 정말 깔끔한 그냥 화이트 마우스를 사은품으로 보내주셨고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마우스네요. 그리고 여기 회사 로고는 블랭크라는 회사의 마우스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마우스여가지고 아마 그냥 편한 대로 사용을 해보고 무서운 마우스가 필요하면 따로 구입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을 꺼내봤고요. 사실 노트북을 꺼내려면 포장을 한번더 뜯어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LG 노트북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그냥 본품 상태로 구입을 하진 않았고 램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SSD랑 HDD까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사양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일단 위를 열어보면 이렇게 노트북이랑 이거는 아마도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무난한 이런 노트북 파우치가 들어있는데 저는 집에 노트북 파우치가 있으므로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서비스 관련해서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는 아마 충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고 개인적으로 충전기 무게는 맥북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 같아요. 저는 15인치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휴대용으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게 편집할 때 가끔 카페에서 편집을 하려고 들고 나가면 정말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그게 노트북 자체도 맨 처음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가벼운데 하지만 은근히 무거움이 있고 또 정말 충전기가 무거워요. 그래서 충전기를 그냥 두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건 충전기가 비교적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다 같이 들어봐도 정말 맥북 충전기보다는 확실히 가벼워서 일단 충전기 무게 자체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노트북을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봉을 했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말 딱 화이트 그 자체예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 화이트 디자인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왠지 좀 때가 잘 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구입을 했고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여기 필름지 하나가 들어있고요. 화면도 크죠? 아래 키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감이 되게 궁금했는데 맥북 키보드만 쓰다가 이걸 누르니까 좀 더 뭔가 눌리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숫자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숫자를 입력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숫자 키보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누르는 키감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예뻐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숫자 키보드 외에도 여기 이렇게 소리가 나는 부분이 상단에 있습니다. 꽂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HDMI도 꽂을 수 있고 SD카드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어폰 꽂는 곳, USB 단자 꽂는 곳도 있어가지고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트북을 또 구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50만 원대의 기본 옵션으로는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한 50만 원 정도 기본에 옵션을 추가를 해서 70만 원 정도대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은 좋은 점이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뭐 정품 윈도우를 살 필요가 없고 아예 탑재가 되어 있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서 저는 그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 충전을 시켜야 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충전을 해보고 제품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이 제품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물론 저는 게임은 하지 않을 거지만 오버워치랑 롤 정도가 뭐 나쁘지 않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것도 봤고 오버워치를 하는 영상도 좀 찾아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서 놀랐었어요. SSD 같은 경우에는 저는 256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하드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1테라를 추가를 했어요. 예전에 삼성 노트북을 사용할 때도 외장 카드를 들고 다녔었는데 그게 은근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추가를 해버렸습니다. 한번 전원을 눌러보겠습니다. 두근!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구동 속도가 느린 느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윈도우 초기 화면인 것 같아요. 선택을 좀 해줘야겠죠? 이거 눌리는 느낌도 되게 좋아요. 원래 맥북은 살짝 좀 덜 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완전 딸깍딸깍 눌리네요. 그리고 지금 설정을 하면서 키를 좀 쳐본 결과 맥북이나 뭐 아이맥의 그런 자판보다는 조금 더 키감이 가벼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무슨 축인지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사용했을 때 느낌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은 있고 눌리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되게 타닥타닥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가볍긴 하지만 괜찮은 느낌입니다. 우선 지금 화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화면이 깨끗한 느낌이에요. 되게 색감이 선명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세팅들을 거의 다 마쳤고요. 지금 여기 디스크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SSD 카드인 것 같고 이게 하드디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6기가랑 1테라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요청한 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왔고요. 램이랑 다 확인을 했으니까 우선 제가 깐 두 가지는 일단 회사에서 제일 잘 썼던 게 이 웨일 인터넷이라서 맥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웨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크롬 설치도 했고요. 인터넷 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깔면서 이것저것 보니까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슨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2020년 새해가 밝았어요. 저는 새해에도 모닝콜 대신 반지가 깨워주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단 지금 이 정도 들어봤을 때 음질이 약간 먹먹한 음질인 것 같아요. 뭔가 듣기에 그렇게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라가지고
살짝 먹먹한 느낌? 아마 이거는 이어폰을 꽂으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애초에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꼭 이어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외장 음질은 괜찮기는 한데 저한테는 어쨌든 구매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살짝 소리가 먹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먹먹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노트북을 리뷰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어떤 거를 좀 더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사용감은 아무래도 좀 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죠? 아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품 무게는 솔직히 조금 있는 편이에요. 맥북이랑 비교했을 때도 뭐 크게 가볍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뭐 그램이라든지 이런 완전 얇게 나온 노트북이 아니라서 사실 맥북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무게감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더 무겁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비교를 한번 지금 해볼까요? 저의 맥북을 가져왔습니다. 체감상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완전 비슷한 느낌? 그래도 아마 충전기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 화면도 커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창 두 개를 띄워놓고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아주 간단하고 유익한 내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리뷰도 조금 해본 LG 울트라 북이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종료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저의 정말 옛날 대학생 때 사진이 있어요. 대학생 때 등록해놓은 사진이라서 굉장히 어릴 적 사진이 떴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저렴한 노트북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노트북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인치 대비 가성비라든지 찾아봤을 때도 가성비가 되게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꽤 열심히 찾아봤을 때는 괜찮은 노트북이었고 다만 좀 고려하실 부분은 무게가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이 제품을 사실 뭐 게이밍용이나 이런 걸로는 추천을 많이 하진 않으셨고 물론 오버워치나 롤이나 스타크래프트가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 용도보다는 그냥 웹서핑용이나 아니면 문서 작업용, 서브 노트북용으로 추천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 분들이시라면 솔직히 이 정도로는 거의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를 생각해봐도 엄청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려봤자 한 통계 프로그램 정도 돌리는 거였고 사실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외에 크게 사용할 만한 건 없어서 뭐 그런 대학생들이 정말 사용하기에 좋은 노트북인 것 같아요. 저도 딱 그렇게 검색을 해서 샀기 때문에 저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도 노트북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